땅 위의 활주로가 아닌 바다 위로 뜨고 내리는 수상기는 두 종류가 있다. 플롯플랜이라는 수상비행기와 플라잉보트라는 비행정이다. 또 이와는 달리 무리를 일정 높이로 떠서 달리는 위그선이 있는데 위그선은 수상기가 아니라 선박으로 분류된다. 수상비행기는 동체 아래에 부유체가 있어 부유체만 물에 접촉하고 동체는 물 위로 완전히 드러난다. 그래서 주로 소형 항공기에 적용되고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운항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. 반면에 비행정은 수상비행기와는 달리 동체 자체가 부력을 발생시키며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. 비행정의 이름에서 보듯이 동체는 물속에서는 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배의 바닥처럼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다. 또 비행정은 수상비행기보다 더 크게 제작될 수 있어서 과거에는 군용기로도 제작됐다. 비행정은 바퀴도 있어서 지상에서 활주할 수 있는데 활주로 거리가 안 나오는 섬 같은 지역에서는 이륙과 착륙을 바다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. 결국 수상비행기와 비행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를 물 위에 떠 있게 하는 방식이다.